여긴 사진각인데? 우리 아니 하나도 안 보임. 중간중간 눌러야 돼 이렇게. 아 그럼 흰색 있구나. 근데 보라색 다 갖고 매버도 호수머니 멋있어. 준비해서 다니고 쨍쨍하진 않은데 어떠시피 바디건이 긴바지 약간 도톰이다. 동생은 원피스 쪼리 쪼리. 요 복장이 무난할 것 같아요. 있어요. 너무 예쁘고 서울도 이런 공간이 많지만 잘 돼 있습니다. 맥주 공장은 가고 있습니다. 대답부터. 맥주 공장 맞구나. 이거 이게 맥주 공장 부지가 맞다. 확실하네. 확실해. 저쪽으로 가서 얘들을 자 술병입니다. 술병.
아, 공장이 되게 시내에 있다. 자, 드디어 맥주 공장 도착. 자, 근데 문을 닫은 것 같은데요? 어머, 문을 닫았어. 신발이 아예 안 하나. 어, 세상에, 우리는 못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 못 갑니다. 여긴데. 신발 안 한다고. 어. 철장으로 닦여져 있는데 이거 어떡해. 어떡해. 여기까지 왔는데 술 마시러 생맥콘대에서. 태어나? 맞아. 노래는 영어로 못 한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저분들을 물어볼까? 이거 됐다. 아, 오케이. 우린 안 돼. 어, 18일 맥주 못 먹어. 아, 너무 진짜 이거 따라. 짜증난다. 화가 잔뜩 났어. 아까 저기 술집 있던데 저기 술집 파는지 한번 가볼까? 됐다. 없겠지 뭐. 아이씨. 아니 저기 가서 그 이게 닫아서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이제 닫혀 있고. 술집이 있는데 저기 맥주 팔긴 하는데 네가 밖에서 봐봐 있나? 없어. 그럼 저기 아까 들어간 사람은 직원이라 직원인 거지? 어. 차려. 근데 원래 주말에도 갔는데 그러니까 너 투어를 못하니까 그 공장 둘러보는 건 경비 아저씨가 막았대. 어. 근데 이제 기념품 샵에서는 이제 맥주 파는 것만 파는
근데 조금 내려가야 돼. 아직 안 켜진 것 같아요. 어,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가 포토스. 여기 너 하나만 찍어줄래? 제가 생각한 거기가 맞네요. 이게 원조 타이 중에서 처음 버블티 개발한 그 가게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서 걸어서 오다가 지쳐서, 그리고 흑당이 115, 그 다음에 기본이 안 보이지만 100, 네, 300이 넘고, 오찌네임이 퀴처가 두 개밖에 안 남았고. 와, 먹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카레 우동 나왔고, 이렇게 매운 게 나왔어요. 아, 맛있겠다. 그만 추운데. 물론 저는 일주일 있다 삿포로를 갈 거지만, 계란, 이게 특징이죠. 응? 고기랑. 이따가 기만.